Nice game to you.자, 여러분들 매치업 특별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전판에는 뭐 케이틀린하고 마스터가 너무 잘해. 네, 와, 부캐들이 많은가 봐. 네, 사실 진짜로 입문하는 분들은 와, 골드가 그 네. 케이틀린이 골드 내는데 네. 와, 골드 무빙이 아니라고 다들. 아니, 절대 골드 아닙니다. 오. 진짜. 만약에 진짜 원래 골드면 네. 지금 뭔가 그 1점씩 오르다가 떨어진 그런 거에 지금 막혀있는 거지. 제 그러니까 실력이 골 그러니까 송창수랑 같은 움직임입니까 그게? 절대 아니거든요. 송창수를 아 제 소라카는 카피디가 네. 소라카를 하라 그랬어요. 네. 카타리나 궁 끊으라고 아. 소라카를 하라 그래서 탄 거고. 네. 마스터 이도 너무 잘하고. 와. 근데 그 인드라가 자기가 갱풀이 너무 하는 게 없 할 게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정치 들어가시는 그냥 인드라가 그냥 그렇게 얘기해. 우리 안 싸웠어요. 네. 잘한다 그냥 쟤네들. 사장님은 카피디가 시켰으니까 소라카를 한 거고 인드라는 자기가 갱풀을 했다. 자기가 근데 하면서 아 갱풀이 너무 애매하다. 정치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그냥 지면서 되게 훈훈했어요. 네. 그러니까 짱세가 얘기하는 거가 모든 게 사실은 그 니네 동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방송에서 그래서 안 맞는 얘기를 되게 많아요. 우리 사실 그 상황에서 네. 내가 골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들한테 민폐를 주면서까지 골픽을 하지 못합니다. 시키는 거를 해요.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알았어, 그거 할게. 주로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 중에서 이거 하세요 시키죠. 나는 그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하는데 네. 카피디가 약간 그 인들한테 좀 짜증을 냈어요. 실망이다. 다이아의 플레이가 아니다. 이러면서. 알겠습니다. 네. 근데 되게 그냥 와 잘한다. 얘네 부캐다. 골드 아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했었죠. 마스터이랑 케이틀린이 너무 잘해. 오 여기 또 뭐야? 뭔 다이아가 이렇게 왔어? 다이아의 무슨 골드 플래티넘에 이거 저희 예능 말고 이제 저기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와. 네. 이제 또 팀 짜지는 동안에 또 이제 저희 또 클랜 예, 홍보를 또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 그 일단 보죠. 이제 또 켜신 분들 위해서 네 예, 클랜 배틀 참가 신청 오늘 자정까지 네. 받고 네. 저희가 오늘 한 새벽 1시까지 마무리하는 오늘 이 방송이 네. 지금 약 900개 팀이 참가 신청을 했어요. 네. 900개 팀이 참가 신청을 해서 한 1000팀 한번 채워봅시다 한번. 첫 사장님 뭐 공약 하나 거시죠. 뭐 회식 뭐 야식이라도 야식은 뭐 이런 거 안 해도 배고프면 시켜 먹잖아. 그러니까 특별 야식 뭐 이런 거 있잖아. 특별 야식? 네. 뭐가 먹고 싶은데? 아니면은 뭐 회식이라도. 회식? 예. 네. 오늘 12시까지 하고 1000팀 넘으면 회식? 좋아. 콜 갑시다. 여러분들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아트한 그 소라카 저기 그런 거 안 해도 돼 이 병신아. 여러분들 좀 한번 가보자. 클랜 1000팀 한번 예 찍어봅시다. 지금 900대야 100팀 정도만 잠깐 되니까 저희가 예 1000팀 딱 찍으면 저희가 보도자료도 핫하게 나와. 1000개 이상의 클랜이 참여한 그렇죠. 기가 막히죠. 그렇죠. 그러면 또 출근하면 되는 건가? 카피드 와야지. 다 와. 아니 뭐 굳이 안 오셔도 돼요. 예, 한정된 어떤 저희가 물자가 보급이 되면 입이라도 줄여야 되는 게 맞으니까. 와 네. 괜찮. 천 개 팀을 달성하면. 네네. 진짜 사실 기분 좋은 일이거든요. 저희가 900개죠. 예, 900개 클릭. 네. 100개 팀만 더 하면 돼요. 눈앞이네요. 예, 100개 팀만 더 하면 되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합니다. 네, 그렇죠. 자 화면 한번 넘겨줘 보세요. 이게 흑화영네. 흑화영이 클랜 만들었어요, 여러분. 네. 여기 뭐 바트가 들어가 있고요. 원딜 드레이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전혀 이 공통 분모가 없는 약간 흑화영 클랜에 들어가고 싶으면 네. 멘탈이 굉장히 강력한 욕을 바가지로 먹을 자신 있는 사람들. 네. 탓을 당할 각오가 돼 있는 분들이 그렇지. 들어가시면 네. 되겠습니다. 원딜 드레이븐과 바트와 흑화의 조합이라.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조합이네요. 네. 자, 나이스게임 뒷 홈페이지에서 네. 클랜 배틀 딱 들어가시면 네. 회원가입 바로 됩니다. 회원가입 바로 되고요. 네. 일단 네. 내가 클랜을 지금 만들 수가 없다 그러면 네, 네. 이제는 요렇게 4개 클랜과 EPD 클랜 네. 여기에 클랜 신청하면은 그냥 임의로 팀을 짜서 이제 다 신청을 해드려요. 네, 그러니까 천 원은 확실하게 먹게 돼. 그렇죠. 일단은 네. 상품 네. 을 노리고 예, 예 그러니까 뭐 팀에서 뭐 대회 성적까지는 장담은 못 드려요 사실 저 클랜들은 네. 하지만 저희가 준비한 경품 신청이라도 하고 싶다 네 저 네 개 클랜 선택하시면 무조건 넣어드립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고령파 클랜은 나이 27 이상이신 분만 그렇죠 신청하세요 저는 네. 다 인증을 하고 하려고 했는데 네. 너무 많이 네. 일단 운영자를 뽑아가지고 네. 다시 다 인증을 네. 운영자 왠지 막내를 시킬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27살짜리가 운영해야지. 네. 어른들은 바쁘거든. 그렇죠. 그 언제 그 인증 받고 다 앉아 있어? 그렇죠. 네. 25살 안 됩니다. 27살도 진짜 지금 네. 겨우 받아준 거예요. 너무 이게 27살을 고령이라 너무 많. 그러니까는 따까리도 좀 있어야 되니까 25살은 따까리. 아 25살은 엄마 찌찌만 주고 잘 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네. 안 되고 네. 네. 아, 마누라 찌찌 정도는 만질 나이는 돼야 그렇죠. 네네. 되게 받아주고 네. 받기가 되게 엄청 힘들네요. 그 정도는 돼야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고령파 클랜은 네. 27살 네. 이상만 가입 신청을 하시고 네네. 네. 저희는 또 브론즈 분들 계시면 네. 브론즈들은 저희 클랜 오시면은 저희가 환영을 하면서 예 짱새 즐김 클랜 그렇죠. 짱새 즐김 클랜 예 친추하는 법 다 알려드립니다 네 뭐 네. 게임 시작하는 법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고령파 클랜이 680명이 네. 만 명을 노리죠 어린 사람들은 오지 마세요 자 어우 또 이만큼씩이나 제가 여기서 한 명 안 받았는데 그 뭐 정치 드립 있잖아요 뭐 땅크나 뭐 노인 고무현 이런 애가 있더라고 다 거절했어요 소환 서명 똑바로 잘 만드세요 예 뭐 그러니까 본인의 클랜이니까 예. 그 클랜에서 예. 소화할 수 없는 사람들을 받을 수는 없죠 일괄생일 일단 합니다 예. 약간 오류가 있어서 예. 이게 오류라기보단 제가 그러니까 정확한 기술적인 환경은 모르는데 저희가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지금 이게 서버가 늦는 것 같아요 약간씩 네. 노인 공무원 즐겜에 있대 아 그래요? 제가 찾아서 제가 이게 애매해요 또 노인 공무원 말고도 이게 글자 순서를 바꿔가지고 네. 애매 이게 이걸 제재를 하자니 애매한 그러니까는 뭐 있더라고요 저 고지에서 네. 보드를 찾아 이런 거 있잖아요 보딩 고지 이런 거 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저 이게 네. 참 제재를 하기도 제재를 하자니 뭐 네 마음속 136개 팀입니다 LOL판에 나이 많은 분들이 정말 예상보다도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그 저 중고딩 초딩들이 욕하는 줄 알았던 게 사실 50살 형님일 수도 있었던 거죠 근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잘 안 해요 네. 귀찮거든요 그건 그래요 네. 네. 귀찮기 때문에 채팅도 귀찮고 제가 다 일일이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팀을 클랜전 신규 생성으로 137팀만 만들어보죠 제가 뭐 마이크라도 잡아드리겠습니다 고령파 네. 137팀입니다 엄청나네요 진짜 137명도 엄청날 텐데 에이, 그렇죠 137팀 스크롤 바보소 이거를 스크롤러 내릴 수가 없어 너무 많아서 맨 끝으로 갑니다 여기서 다섯 명 하나 둘 셋 넷 진짜 다섯 엄청나네요 자, 와. 클랜전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신청 그리고 접수되었습니다 이렇게 예. 딱 하면은 한 팀이 집차되면서 기본적인 상품은 다 받아갈 수 있는 홍 사장님은 5천 원을 쓰신 거예요 방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꺼이 다 그렇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900개 팀 잠깐 신청했고 이제 100개 팀만 잠깐 신청을 하게 되면 그렇죠. 1000개 팀이 잠깐 신청하는 첫 번째 대회에서 1000개 팀이 잠깐 신청하는 어마어마한 여러분들과 함께 네.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제가 라이어 코리아 가서 1000개 팀이나 참가를 했다고요. 다음번에 이게 나이스 게임즈의 저력이죠. 다음 달에는 진짜 유저들을 위해서 라이어스에서 좀 신경 써주십시오. 뭐 선물 같은 거 좀 주십시오. 그렇죠. 바론 쿠션 팀 오버자 이런 거라도 제가 더 받아낼게요.
예? 제가 받아내겠습니다. 마우스패드 이런 것들 좀 더 받아내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참가를 하면 저희들이 네. 진짜 뭐 해피머니 상품권에 또 가서 네. 해피머니 상품권 좀 주세요. 네. 저희가 여기서 해피머니 클레르 해피머니 홍보해드릴게요. 그렇죠. 아프리카에서 500개 케이프 좀 후원받았잖아요. 그렇죠. 더 주세요. 네, 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참가하는데 아프리카 네. 주세요.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거죠. 엄청난데 참 그렇죠. 팀이니까요. 5,000명이잖아요. 그렇죠. 5,000명이면 그 두 당 1,000원씩. 이게 1,000팀이라는 게 네. 진짜 이게 보면은 네. 39,800원에 팔잖아요. 사실 아, 4만 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990개 팀하고 1000 팀은 느낌이 다른 느낌이 겁니다. 다르죠. 네, 999개 팀이 밀레니엄. 참가했어야 했다. 1000개 팀이 네. 참가했다라고 하는 건 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첫 번째 그것도 첫 번째 대회에서 그렇죠.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셔서 1000 팀 돌파하며 나이스 게임 팀 일단 끝나고 회식 딱 한번 하고 갑시다. 그리고 제가 월요일에 또 라이어 코리아 룬테라가 오잖아요. 네. 제가 또 룬테라를 흔들어서 뜯어 룬테라를 흔들어서 뜯어낼게요. 그렇죠, 그렇죠. 예, 바론 쿠션, 티모 모자 이런 거 있고 라이어 모자, LOL 모자 뭐 이런 거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더 찍어놔라. 그렇죠. 유저들을 위해서 더 만들어놔. 돈 좀 써라. 거기다 우리가 다 뿌리겠다. 예. 이런 거 해. 어떻게 근데 영어가 안 돼. 룬테라 한국 사람입니다. 라이어 코리아에. 아니, 뭐, 룬테라. 룬테라를 외국인으로 하는. 룬테라 한국 사람이에요. 네. 룬테라 예, 저기 압구정 동사는. 네. 자 신청이 됐는데 팀원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거 제가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네. 저도 이거 어떻게 정리할지 이거. 저 아니 막내들 그러려고 뽑으신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그거밖에 7살들? 아니 이게. 예. 권한이 클랜 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기능들이 조금씩 아, 운영진 설정하시면 돼요. 아 그래? 네, 막내한테 운영진 설정해서 야 막내야 저기 137개 명단 정리해서 아하. 저 들어오라 하실까봐 제가 클랜 만들었잖아요. 27 아 그러고 보니까 DTD는 과학입니다라는 제 영혼의 듀오 있거든요. 예. 걔가 27살이더라고. 좋아. 그 친구 벌써 이미 클랜 만들 아 저 이 클랜에 지금 감금됐다고. 뭔 정말 아, 가고 싶은데 아마 그러지 않을까. DTD는 과학입니다가 예. 브론즈 4에서 놀고 있더라고. 잘하는데. 여러분들 1000팀 돌파해 봅시다. 1000팀 돌파하면은 바로 그냥 제가 나이스게이트 직원 회식 빡 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도와주십시오. 곱창 닭발 빡빡 빡빡 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배가 네. 고픕니다. 네네네. 자 클랜 마스터분들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 네. 저희가 20개 클랜을 뽑을 때 팀통을 쌓아놓고 뽑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많이 출전을 한 클랜은 당연히 뽑힐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얘기했는데 고령파 팀 이런 거 있는데 다 줄 거예요. 왜 고령파는 왜 안 돼? 그러니까 왜 안 돼? 네, 주십시오. 그 대신에 고령파는 한 팀만 걸리면 네, 두 팀 걸리면은 그냥 빼고 그, 한 팀은 주고 당연히 안 되죠. 어, 한 팀은 주고. 그러니까 지금 이미 저기 나 우리는 베스트 팀 짜서 저기 참가 신청을 했으니까 나 우리 클랜은 끝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남는 클랜원들 모아 모아 가지고. 어차피 못 들을 거 알지만 그렇죠. 그 크론들도 경품 받으면 좋고 나는 뭐 당첨 확률 올라가고 퀵뷰 좋고. 1년짜리도 걸릴 수 있어요. 퀵뷰 1년짜리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프리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LOL이 지금 가장 핫한 게임인데 아프리카 네. 이거 좀 유저들을 위해서 좀 그렇죠. 써라 네. 해서 처음에는 네. 제가 모든 참가자들의 퀵뷰 일주일치를 다 주자. 그러니까 뭐 괜찮을 거. 네. 어 다음 게 여섯 글의 할렘 게이크. 아. 못하는 사람 플러스 룬 특성을 다 빼고 하라고. 어. 낙겜한테서. 어 오케이. 할렘 게이크 여성 클랜원들 출격합니다. 할렘 게이크. 야호. 막히네요. 요호. 그래서 일주일치를 지금 저희가 500 일주일치만 500장을 땄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전원 참가층만 전원한테 일주일 킥비를 줘. 그럴까요? 그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 참가 신청하는 걸 너무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1000개 팀하고 진짜 괜찮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지금 일주일치를 500개 짜리 다음 시즌 제가 1000개 제가 받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힘을 주십시오. 1000개면 진짜 안 되기가 더 힘듭니다. 그렇죠. 네. 그냥 다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시로 제가 이거 말고도 딴 데서도 킥비 계속 받아 계속 드릴게요. 네. 야 소라카벤이 나왔네요. 사장님 여기 앉아계신데 그냥 한 거죠. 그냥 한 걸 거야. 아마. 지금 생각 지금 천 팀이 예, 목표가 천 팀인 상황인데 개수가 500개라는 건 팀당 한 개
정도씩은 킥뷰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일주일치만 500개란 거고. 천 팀 이제 100개 팀 정도만 되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27살 이상 된 그리고 40살 이상 대환영입니다. 형님들 외로워하지 마시고 그렇죠. LOL 같은 게임 하는데 친구들한테 놀림받지 마시고 그냥 떳떳하게 고령파 클랜으로 오세요. 저랑 소주 한잔 하면 되는 겁니다. 사장님 여기 앉아 계신지 소라카 가레 나카 헌정맨이네. 어 낙제벌리언 이럴 때라도 1피 가서 부심 부리고 있죠. 배나면서. 네. 근데 아 사실은 뭐였냐면 아까 네. 창진이가 제가 아칼리랑 판테온이랑 몇 개 없죠. 미드를 가야 되는 미드 형이 미드 가고 이렇게 네. 다 정했어요. 네. 근데 카타리나가 나오니까. 카타 궁을 끊을 수 있는 게 아칼리는 궁을 못 끊어. 그렇죠. 판테온. 판테온보다는 차라리 소라카를 해라. 한 거야. 나았을 것 같은 근데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뭐. 근데 어차피 잘하는 애들하고 계속 어울려서 놀려면 못하는 사람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와, 사장님 멘탈이 여기까지 왔네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계속 놀아주지. 사실은 못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는 것보다 말 안 듣는 사람하고 같이 하는 게 더 힘들어요. 맞습니다. 진짜 네, 겉짜증 나요. 네. 그러니까 못 하는데 시키는 대로 이제 고분고분하면 네. 여기 와드 깔아 와드 깔아 와드 이런 거 시키는 대로 하면 무슨 템 가라 시키는 대로 하면은 괜찮은데 말 안 듣는 사람과 같이 하는 건 짜증 내는 사람과 같이 하는 건 더 괴롭죠. 네. 사실은. 뭐 대표 주자가 지금 이미 저희 낙겐 클랜 저기 한 명 있지 않습니까? 송도수. 아 저는 네. 팀전을 5대5 팀전을 하면 네. 대체적으로 이렇게 아까도 거의 진 거를 이긴 판 있었잖아요. 빅도라 같이 할 때. 네. 제가 텔포 한번 그냥 썩어서 한번 잘못한 거 빼놓고는 네. 텔포를 왜 자꾸 안 타냐 텔포 타라고 오라 그럴 때만 아~ 지금 텔포 여기로 와라 오세요 오세요 하면 그때만 가고 안 그러면 그냥 미세요 밀고 네. 저쪽 봇 가서 먹으세요 먹고 그래서 신지수로 결국 초반에 라인전에서 진짜 힘들었는데 네. 초반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더 따르는 거거든요. 오더대로만 하면 돼요. 사장님이 외쳐보라 하면서 달라진 것 같습니다. 솔랭할 때는 안 그러시네. 솔랭할 때는 왜냐면 아무도 팀원들을 믿을 수가 없잖아.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솔랭을 하면 네. 1대9의 외로운 싸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다 찢어야 돼. 하지만 매치업 우리 회사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나는 1인분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알았죠.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매치업 어우 리산드라 나왔죠? 예, 최신 챔프들이 막 나오고 있고 어? 네? 고령파 클랜인가요 지금? 아 지금 고령파 클랜 고령파 클랜이야? 나온가요? 아 섭외 아 신청 순서상 고령파 클랜인가 본데 어 고령파 제가 여기 앉아있어서 고령파인데 무슨 플래티넘 있고 막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형님들 중에서도 이제 좀 잘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혹은 저 고령파 저 검증 안 되는데 저 막 중학생일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네. 한번 싹 걸러내야죠. 플래티넘이 두 명이나 있어요. 다이아도 있더라니까 고령파에 깜짝 놀랐어. 와, 와 다이아인데 우와 잘하시네 다이아 막 47차 47세 막 그럴 수도 있어요. 바티의 레넥턴 제가 이게 지금 제가 제일 눈에 띄는 거 뭐냐면 송창수가 룰루를 픽했다는 거. 이거는 거의 강요당하는 거예요. 지금 송창수가 네. 매치업에서 여기서 그냥 끼려면 서포트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한방 하고 싶으니까. 네, 서포트를 하지 않으면 안 시켜줘요. 그만큼 이제 밀려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딜이나 이런 걸 하면 네. 카피디나 이런 그 되게 극단적인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명을 네. 홀스형이냐 네. 송창수냐 네. 둘 중에 하나를 껴야 된다 그러면 네. 정말 그 둘 다 같이 하고 싶진 않지만 네. 송도수 빼고 저를 집어넣는 게 차라리 낫다. 얘는 그러면 이제 그럼 송창수 해야 된다 그러면 너는 룰루 원딜이나 뭐 이런 거 까불지 말고 그냥 룰루 정글이랑 하지 말고 그리고 저는 그냥 탑 신지드나 네. 뭐 이런 거 시키는 아칼리나 시키는 거죠. 동수는 저를 아칼리를 무조건 시켜요. 아칼리를 제일 동수는 제가 아칼리 하는 게 제일 낫다고. 아, 예. 예. 동수는 무조건 아칼리 저한테 아칼리를 시키고. 제가 봐도 얘가 실제로 훑어보지는 못했는데, 예, 이렇게 관전하는 쪽에서 아칼리 플레이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신지드가 진짜 꿀챔이에요. 앨리스가 라인전에 진짜 세더라고. 와, 앨리스가 너무 센 거예요. 앨리스는 아예 밴급이잖아. 예, 밴을 해야 되더라. 예. 근데 라인에서 그렇게 탈탈 털렸는데 녹통 갱 올 때마다 죽었잖아요. 네. 두 번인가 그냥 죽고. 근데도
신지드예요. 후반 완기가 돼요. 근데 CS만 처먹처먹해도 신지드가 복구력이 엄청납니다. 와 진짜 어떻게 망해도 시간만 주면 다시 살아납니다. 신지드가 진짜 꿀챔이긴 꿀챔이에요. 예, 근데 언제나 그렇지만 한 골드 이하에서는요 잘하는 게 셉니다. 아 근데 신지드는 쉬우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쉽고 세니까 좋은 것 같아요. 뭐 맞출 거 없는 챔프들이 좋아요. 그리고 카운터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롱판다식 운영. 네네네. 딱 플라스크만 사서 두 라인 먹고 집에 갔다 오고 이렇게 완전 탑 라이너가 있는데 그냥 무시하는 플레이. 네네네. 그렇게 하면은 돼요. 상성이고 뭐고 그냥. 상성 아예 안. 집에 계속 갔다 오고 밀고 뭐 이렇게 하면 신지드는 좋은 것 같긴 한데 재미가 없어요. 궁극적으로는 네. 손맛이 좀 없는 거지. 예. 네. 그냥 도끼고 칙칙폭폭만 하는 거니까. 그런 쾌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세서 애들이 나를 포커싱 했지만 내가 안 죽는 그런 쾌감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는 폭딜이를 좀 좋아하시네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판테온이 재밌죠. 판테온 아칼리. 아쪼 파타. 따차파 딱 죽이는. 죽여! 그게 되는데. 자 저쪽 조합 한번 보면 강키를 계속 정글을 시켜요. 바트가 꼈기 때문에 저쪽 잘하는데 왜 빗돌이 오더가 좋아요. 근데 진짜 네. 빗돌이 오더가 정말 좋아요. 듣느냐 이 싸움인데 지금은 멤버가 빗돌 오더를 다 따를 사람들로 왔어요. 강키가 되게 조용하게 게임을 해요. 오더를 네. 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빗돌이 오더가 진짜 좋아. 와 인드라는 잘하는데 오더를 약간 갈팡질팡해. 인드라 강키 빗돌 같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인드라는 약간 오더가 갈팡질팡하고 빗돌이 여기 와드 깎고 대기 이쪽에서 싸우자 나한테 형은 절로 가고 이쪽에서 거리 주지 말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다 맞아 떨어지더라고. 얘가 오더 형이에요 빗돌이.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 원딜을 잡았는데 차라리 정글이나 미드 같은 걸로. 근데 빗돌은 원딜 잡고도 오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중요한 거는 라인전의 단계가 문제가 아니라 라인전이 깨지고 나서 그 다음에부터니까 그 다음부터 오더를 진짜 잘해요. 한타 그림이나 전체 운영하는거나 이런 거를. 근데 강키한테 강키 오더 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네. 강키가 자기는 별로 말하면서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탑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팀 네. 플레이가 잘 안 돼. 네. 네. 지금 고령 미드 이즈리얼이네. 미드 이즈리얼 미드네요 빗돌. 아 그러네요. 예, 미드 이즈리얼이고 라신이 예, 그 바텀 그부고. 오 판테온과 이즈리얼이면 이즈리얼 진짜 힘들 수도 있는데. 정글 볼베 원딜 케이틀린 미드 판테온. 자크탑에 리산드라 적인 것 같죠? 파랑이지 아마 안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도 그렇죠. 빗돌 해설은 파랑이즈에 대해서 약간 회의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뭐 피바라기 가고 이런 게 더 세다 솔직히. 뭐 그러니까 그런... 빗돌 말로는 네네. 파랑이즈 연우를 가도 네. Q만 다 맞추면은 딜로스가 있는 게 아니다. 아~ 좋다. 네. 근데 그거를 다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다. 네. 평타를 포기해야 되니까 그렇죠. 스킬 딜만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거라. 이론적으로 다 맞춘다는 전제 하에서는요. 블리츠도 완전 셉니다. 블리츠가 개사기지. AP 그거 그랩을 다 맞춘다는 전제 하에서는 블리츠 딜도 엄청납니다. 딜템 가면요. 네. 예. 탑 블리츠로 진짜 잘 큰 블리츠를 만나봤는데 와 안 죽어요. 마나통이 예, 그랩 만나 모네 그냥 마나 모네 가고. 자 고령파 클레 리산드라 고령파의 나름 에이스들이에요. 거의 멤버 그러니까 그 레이팅을 들어보면 거의 뭐 최상위권에 있는 어떤 그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게 리산드라 미드의 판테온 서포트는 아니겠죠? 근데 그건 아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은데 아직은 정확하게 확신은 못하겠네요. 리산드라 미드의 네, 판테온 서포트도 판테 됩니다. 혹시 확률이 아주 높죠. 아이템 산 걸로만 보면 네, 네. 판테온 서포트 판테온 서포트이네요. 이게 아이템 보니까 판테온 서포트이고 제가 판테온으로 서포트를 해보니까 네. 진정한 파이어볼이 뭔가를 느낄 수 있어요. 조급해집니다. 1회부터 킬을 먹어야지 돼요. 갑자기 CS 싸움으로 넘어가면 판테온이 조마조마조마해져요. 사실 그 판테온 서폿이 그 서포터란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누굴 돕질 않아요. 맞아. 그냥 바텀에 있을 뿐이지 바텀 듀오 중 한 명인 거지 판테온이 뭔가 서포팅을 하진 전혀 않습니다.
고령파 클랜이라고 판테온 서폿을 했네요. 제가 근데 요즘에 레오나 서폿을 좀 해보니까 레오나가 좀 할 만한 것 같아요. 이제 서폿도 좀 할 줄 알아야지. 지금 아. 지금 너무 그 흑화 그 로드를 타고 가시는 성향이 있으신데. 근데 보면은 게임을 하는 그 챔프를 좋아하는 스타일이 동수랑 저랑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러가지고 저좀 네. 우려를 좀 나타내. 아 근데 레오나 서폿은 네. 좋잖아요. 레오나 서폿 잘해 놓으면. 예, 판테온 레오나 이런 챔프를 좋아하시면은 이제 그 사람이 확 흐를 수가 있고. 그런 성향은 좀 달라요. 그런 성향은 좀 달라요. 근데 누구나 다 남탓은 하는데 동수만큼 하진 않거든요. 동수만큼 심하게 남탓을 하진 않아서. 지금 네. 탑자크가 요즘 그렇게 꼴이라고들 하더라고요. 제가 아직 자크 같은 경우는 많이 플레이를 안 해봐서 제가 제 챔피언 어떤 베리에이션에 아직 아 지금 저게 룬이 네. 서폿 룬을 들고 왔는데 판테온은 서폿 룬 들으면 안 돼요. 공격 룬 들어야 돼요. 서폿을 해도 창한대 저렇게 까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폿 예 저렇게 그러니까 원딜을 한테 창을 쏴서 저만큼 깎이는 거는 이미 판테온 서폿의 어떤 가치가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거죠. 아 그거보다는 마나가 아까워요. 저렇게 깎이면 올공이나 아니면 뭐 방관 뭐 이런 걸 갖고 슈퍼 판테온 룰 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테온 서폿은 서폿이 아니에요. 아무도 도와주질 않습니다. 본인 자신을 돕죠. 네. 지금 벽 너머로 성창수의 막 목소리가 들리죠. 죽여! 이러고 있습니다. 3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지금 6분경에 6분경에 자 자르반 왔어요. 자르반 왔어요. 강키 자르반인데 스턴 잘 걸었고요. 전멸 다 뽑았어요. 자르반 와서 진짜 갱 매서웠죠. 네 전멸 다 뽑았어요. 그러니까 판테온 서폿이 네. 또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포터는 라인을 잘 봐주고 상대 갱이 오는 거를 와드 꽂아놓고 봐야 되는데 원딜은 CS 먹느라고 사실은 그걸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은데 판테온을 잡아내고 근데 판테온 서폿은 이 미니맵을 보는 게 아니라 상대 원딜을 보고 있어요. 와 강키 강키 클래스 나오 강키가 정글에 약간 욕심이 있는 것 같죠? 아니요 그냥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정글 할 사람이 없어서 볼리베어 전멸 마트죠 볼리베어 킬 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이제 바트이 근데 저건 어차피 갱 당한 거니까 예 뭐 그건 그렇긴 한데 솔킬만 안 당하면 돼요 솔킬만 안 나가면 됩니다 지금 이제 사실 판테온 서폿 류 르블랑 서폿이나 이런 류에서 가장 나오면 안 되는 플레이 그러니까 가장 나오면 안 되는 안 되는 스토리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제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이 되는 순간 이미 가치는 끝난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판테온 서폿은 네. 한 5렙쯤 되면 네. 서폿이 넣을 수 있는 와 몸만 있었고 아무것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경기 때 말씀드렸는데 막 뭐가 막 화려한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스킬들이 그걸 하나씩 있거든요 아무도 이런 게 아닌가 오 신드라 처음 만났을 때 지금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가 날라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피톨 전멸로 잘 빠졌고 마나가 없어요 그리고 판테온 서폿은 네. 6렙 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부시에서 궁으로 인시를 겁니다 그냥 뒤를 차버리기 때문에 아 라인 당겨놓고 그렇죠 라인을 당겨놓고 바로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지금 애초에 딜 자체가 너무 안 들어가서 궁딜하고 뭐하고 판테온이 왕 자 이럴 때 판테온 서폿이 좋거든요 룰루스턴 걸리면 죽어요 바로 빼고 맞고 아, 우와 강키 강키 클라스 우와 탈 판테온에다 탈진 걸어주는 거 봐 와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6분이 다가오는데 무슨 그래도, 상황이었을까요? 그래도 어쨌든 이제 판테온이 킬 먹었잖아요 네. 네. 판테온은 기분 좋아요